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에는 가족 단위 조문객들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자 절기상으로는 입하였는데요. 여름의 시작이라지만 뭐 하늘은 무척 맑았지만 바람은 꽤 많이 불었습니다. 네, 꽤 서늘한 입하였는데요. 네. 농촌에서는 이맘때쯤부터 농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바빠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진도에서 수색 작업에 여념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농촌 각 지역에서 항상 농산일로 바쁘신 이 농민분들의 노고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소식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상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철이면 이것이 제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도 가득하다는데요. 자연 그대로 자라 더 건강한 경북 경주의 표고버섯을 만나보시죠. 깨끗한 바람과 맑은 물, 그리고 정성의 손길로 빚어냈습니다. 청정 자연이 만든 귀한 맛, 표고버섯을 소개합니다. 푸른 자연이 숨쉬는 이곳은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도 물맑기로 소문난 박달리입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바람이 부는 경주. 이 바람을 맞고 자랐을 표고버섯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아버님. 예. 이거 표고버섯 아니에요? 맞아요. 표고버섯 이렇게 산 중턱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지에서 하는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버섯을 하우스에서 기르던 게 아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인공적인 방법 없이 자연 그대로 길러낸 표고버섯인데요.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맞으며 자라기에 더욱 실한 것은 물론이고요. 영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버섯들의 모양이 제각각인 것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좀 되게 못생겼네요. 이거는 하품이에요? 아니죠. 하우스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여기는 풍랑을 겪고 비바람을 찾고 그 견디면서 다 예쁘진 못해요. 그러나 향이 달라요, 예, 다르죠. 그 하우스에 그는 예쁘고 여기에서는 조금 못난이도 많아요. 못난이. 그래도 맛은 질은 좋습니다. 식감은. 버섯이 갈라지고 못생긴 것은 수분을 머금은 버섯이 일교차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인데요.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이 안에 영양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니 못생겼다고 맛도 없단 말은 옛말입니다. 이렇게 막 나무 사이사이에 표고버섯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소나무 아니에요? 소나무 맞습니다. 어, 근데 왜 소나무 숲 밑에 있어요? 잡나무는 가을 때면 다 잎이 떨어져 버잖아요. 그러면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이 종이 다 사멸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원리를 여기서 내가 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솔잎이 떨어지면은 수분을 땡깁니다. 그러면 솔향이 아주 많이 납니다. 이 포구에서. 김정원 씨의 고향이기도 한 박달리는 소나무가 가득한 마을입니다. 커다란 소나무들이 적정한 그늘을 만들고 비바람을 막아주기에 표고버섯 재배지로는 안성맞춤인 거죠. 고향인 박달리에서 첫 버섯 재배지를 개척한 김정원 씨 덕분에 박달리에서 표고버섯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야, 표고 따는 소리가 톡톡톡 막 나요. 예예. 예. 그러면 요거 따는 것도 요거를 꼭지 요거를 안 빼야 돼요. 요 가시락 넣는 게 있거든요. 한쪽만 조금 떨어져도 따야 되거든. 그래야 요렇게 이쁘게 되고, 만약에 많이 떨어졌는 걸 따게 되면은 버섯이 이렇게 벌어져서 상품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다 돼가 딸 때 됐고요. 요거는 조금 멀었어요. 우리 유안을 보면은 작아도 여기 딸 때 됐다 그 알기 때문에 쉽게 딸 수 있지요. 그럼 저 같은 초보자는 도대체 어떻게 다 만져보나? 못 따지.